여기는 고베 프라자라는 호텔입니다. 고베 여행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아리마 온천 마을과 로코산을 관광하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날 체크인하면서 미리 주문했던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왔어요. 켄초마에 역에서 야마테선을 타고 타니가미 역에서 내린 후 고베 전철 아리마선으로 갈아탄 다음 아리마 구치역에서 하차. 그리고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인 아리마 온센행 빨간 열차로 갈아타면 됩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 전이라서 짐만 먼저 맡기고 나왔는데요. 다시 송영버스를 타고 온센마을 거리 중간에서 내렸습니다. 아리마 온센마을에도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는 온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도 다양한 프라이빗 노천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치기 온천을 즐기진 않았습니다. 거리에선 탄산샘베를 맛보거나 장난감, 우표 박물관 등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고베 효고현산 샤르도네인 셀렉트도 같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식사와 함께 주문했는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가 주문한 스키야키풍 고베규인데요. 미소시루와 츠케모노, 반숙과 함께 나옵니다.
고베규를 얇게 썰어서 스키야키풍으로 요리한 메뉴로 규동처럼 반숙 계란을 얹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관광지인 전망대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라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고기도 부드럽고 살짝 매콤한 꽈리고추와의 조합도 괜찮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기 좋은 로코 오르골 박물관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걸어가기엔 애매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놀이공원에서 볼 법한 이 알록달록한 오르간은 1991년에 제작된 네덜란드 하베스트 오르간인데요. 크고 작은 북과 심벌즈 등으로 연주되어 화려했어요. 이 장난감 같은 광대 인형도 오르골인데요. 부채 위에 있는 공을 굴리면 우산도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광대의 배 안에 있는 가면도 눈을 깜빡이며 움직였어요. 오르골 박물관의 정원도 나가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와서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테라스 카페도 있다고 하니 날씨가 좋을 때 잠시 휴식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숙소엔 프라이빗 노천탕, 내탕이 각 4개, 총 8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체크인하면서 QR코드가 있는 종이를 주십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천 사전 예약 사이트에 들어간 후 원하는 온천과 시간을 클릭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머무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아쉽게도 아리마 온센 마을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빨리 닫거나 예약제더라고요.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홀린 듯 따라가 봤어요. 아리마가와 친수 공원에서 비어가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어가든에서 저녁을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객실용 조식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도시락은 2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단엔 생선구이, 조림 등 5가지의 반찬과 요거트. 하단에는 샐러드와 다양한 치케모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시원한 오차를 페트병으로 주셨습니다. 로코 오르골 박물관에서 다양한 오르골, 오르간 연주를 감상하고 아리마 온센마을에선 프라이빗한 전세로 여름 노천탕을 즐겼는데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고베의 여름 노천탕이라는 주제로 오르골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I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가지 그림 모두 비현실적인 오르골이라 마음에 드는데요. 이 중에 오르골의 부품을 잘 표현한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업스케일링해서 완성했어요. 실제로 이런 오르골을 판매한다면 꼭 소장하고 싶네요.